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진단과 처방 코너에서는 경제정책의 방향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조간을 이렇게 펼치게 되면 오늘 일면에는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대학 교수들 220명의 성명이 발표됐군요. 아마 원자력공학과라든지 화학공학과에 재직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연대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그런 내용이 실렸고요. 카드 수수료를 내리니까 자영업자들은 환영을 하지만 카드사의 금융노조에서 반대한다는 그런 사진이 크게 실렸습니다. 또그 밑에는 저소득층의 복지 지원금을 전담하기 위해 가지고 무려 공무원이 4,400명 정도 투입되고 1년에 인건비가 3천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그런 내용이 실려 있고요. 또 다른 신문에는 현대상선이 6조 원 정도를 쏟아부었는데 경영 정상화가 요원하다 그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요즘에 경제정책을 보면은 뒤죽박죽이다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문제를 풀까라는 점이죠. 일단 원전 문제만 보시기 바랍니다. 현존하는 그런 이 기술들 가운데 원자력은 상당 부분 검증이 된 그런 기술이죠. 정책을 우리가 크게 변화를 시킬 때는 어쨌든 다른 이해 당사자들에게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합리적으로 이렇게 설득을 할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수십 년간 지탱해 오던 내려오던 그런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권력을 위임받은 자잖아요. 위임받은 자들은 당연히 전문가들이나 국민 일반들의 의견을 물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기술적인 그런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만은 원전 정책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렇게 방향순회를 하는 걸 보면서 아, 저분들이 굉장히 지적으로 오만하구나. 굉장히 지적으로 교만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수십만 명의 이해 당사자들이 관련돼 있고 한국으로선 수십 년간에 걸쳐서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굉장히 귀한 그런 산업으로 육성한 부분을 한순간에 그냥 마음을 먹고 정책을 바꾸는 것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냐 이야기죠.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상대방을 설득을 할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반대쪽 사람들을. 그러니까 항상 우리 사회를 이렇게 보면은 정말 반이성적이고 반지성적이고 반합리적이고 반논리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설득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득하게 되는데 성공하게 되면 정책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지금 고속도로를 내려가 보면은 곳곳에 그냥 태양광 시설들이 설치되고 있죠. 아마도 그 시설들은 보조금 때문에 우후죽순으로 아마 생길 겁니다. 앞으로 그 태양광의 폐기물들을 처리하는 문제라든지 또그 효율성이나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또 다음 정권이 되면은 도마에 오르겠죠. 그냥 항상